이런 애들은 또 어떤 줄 알아? 이런 무속인의 성생이 나와서 불 밝히면 내 부모 좀 모르니까 불이라도 밝히고 열심히 또 기도 정성 드리는 애들 이런 애들 그렇죠. 걔네들 지갑 봐봐 저기 있을걸?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가요? 길 가다가 이제 돈도 좀 왠지 잘 주는 사람. 뭔가 이제 좀 운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. 뭔가 성공한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운이 좀 맞아 떨어지거나. 이런 운이 좋은 사람들의 좀 특징이 좀 있을까요? 있어. 왜 저 사람 그게 사람을 보잖아요. 그럼 뭐 친구들끼리만 어우 쟤는 뭐 저렇게 씨 전생에 뭔 저렇게 공도 쌓아놨길래 저렇게 씨 재수가 좋아. 저건 뭘 해도 저거 공부도 안 했는데 저거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야 씨 뭘 해도 쟤는 뭐가 당첨이 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. 그 가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밑에 선조에서 공덕을 무지하게 쌓아놨다. 내 주위에 많이 베풀기도 해놨고 많이 베풀기도 해놨고 뭐를 이렇게 좋은 일을 덕을 많이 쌓아놨던 거지. 근데 그게 후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거지. 후대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게 뭔지 알아? 이 아이는 하지 않는데 이 아이 부모가 그 조상을 또 잘 섬기고 있다? 제사를. 제사를.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는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내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제사는 아직 안 모시잖아. 그치? 그러다 보니까 그 덕이 얘한테까지 가 있는 거지. 항상 말씀하지. 뭐 제사만 잘 지내도. 맞아요. 그래서 내 조상 잘 섬기면은 뭐 이런데 올 이유도 없다니까. 정말로. 올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얘 자꾸 그러잖아요. 제사만 잘 지내도. 내가 시집을 갔어. 이 집안에. 그치? 그럼 내 시집만 이렇게 또 조상님들만 또 섬기게 되잖아. 여자다 보니까. 그렇죠. 그지. 그럼 내 친정에 그거는 내 친정은 또 기독교야. 기독교야. 그러면 내 친정은 또 어떡하냐. 그지. 그럼 어떡해. 내 조항에서. 어쩔 수 없잖아. 조항 할머니라도. 내가 그랬잖아요. 조항이라는 건 주방을 얘기한다고. 주방이라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놓고. 그럼 또 조항에서 재운이, 재신이 또 움직여서 이 집안에 또 재복을 또 허다가 이렇게 다 담아다 주고 내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도 다 도와줄 거 아니야. 이렇게 저렇게. 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어머니들께서 하도 이제 이런 시집살이에 대한 어떤 이런 고충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 딸만큼은 일하는 것 때문에 되게 내 딸은 시집을 가면 제사를 안 지내는 집에 뭐 보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가 시집을 갔는데 내 신랑 집안에 어쨌건 내 시댁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내 자식들이 잘 풀리고 있고 뭐가 좋아지잖아.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. 순간에는 내가 아 그래 힘들어 힘드니까 너네들만큼 내가 제사 이거는 안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하시잖아. 근데 막판에는 꼭 제 잘 준다 이러시면서 가시더라고. 그렇죠. 거의 그래. 정말로. 아니면은 내 부모가 다 안 계셔. 나는 고아야. 고아야. 고아인데 쟤는 부모도 안 계셔. 부모도 안 계시는데 희한하게 길 가다 돈도 잘 줬고 복권에 당첨도 잘 돼. 쟤는 희한하게 1등은 로또 1등은 아니지만은 이런 애들은 또 어떤 줄 알아? 이런 무속인의 성생님이 와서 불 밝히면 내 부모 점점 모르니까 불이라도 밝히고 열심히 또 기도 정성 드리는 애들 이런 애들 걔네들 지갑 봐봐 저기 있을걸? 재운 들어오는 추첨 당첨되는 운 좋으신 분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. 내 조상의 공덕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 그게 내 후대에도 이렇게 내려오세요. 그러니 이제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래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아요. 근데 옆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좀 베풀고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덕이 내가 하늘나라 막 이렇게 가 있을 때도 그 덕이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쟤는 아 쟤는 뭐가 이렇게 재수가 좋아 재수가 좋아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에요. 매하신녀 생각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좀 어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네요. 또 가족들끼리 또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시고 따뜻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끝에가 좀 어색했어요.